대표하는 재료로 계란, 코코넛 밀크, 설탕, 환상이 들어있어서 약간의 초록빛을 띠는 싱가포르 간단한 쇼핑 키트 1위. 듣기 전에 먹어봐야 할 잼 1위. 진짜냐고요? 믿거나 말거나.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싱가포르 카야 토스트 맛집 양대산맥 야쿠 카야 토스트와 토스트 박스가 있어요. 저는 3년 내내 이 두 곳만 다니다가 갈아탄 찐 카야 토스트 맛집을 소개합니다. 싱가포르의 청담동이라 불리는 오차드 맛.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체스이키스는 한국 걸그룹 크리스탈이 모델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의 깜놀이요. 그럼 삐까뻔쩍한 국가는 다른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채소 같은 건 팔지 않아 한국의 편의점 느낌? 라면은 한국보다 많이 파는 곳이에요. 한국 라면 인기 많거든요. 한국의 교민 수가 많지 않다 보니 한국 슈퍼마켓 도인이 아담하답니다. 지방에 놀러 가면 지역 농협마트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이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병만씨 삼각김밥은 저의 애정템. 매일 도시락 싸는 저에겐 푸스템입니다. 우리 카페 마주 보고 있는 샵은 테일러, 응? 재단에서? 직접 재단에서 만들어주는 약국점이 아직도 있다는 신기하네요. 굿모닝 난양카페. 가볍게 점심을 해결하라는 직장인으로 항상 힘들어요. 중국 후난성 남서쪽 도시 이름인 난양. 마오쩌둥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후난성. 토스트 세트를 주문하면 이렇게 커피를 먼저 가져다 줍니다. 커피가 아니고 코피입니다. 카야 토스트를 맛있게 먹는 법. 1. 스란, 2. 배추, 3. 간장, 4. 콩콩콩. 잊지 마세요. 스란처럼 삶아진 달걀을 콩콩콩. 이 몽글몽글한 음식은 맛있다. 몽글몽글하니 하나 더. 이 두 개 먹으면 꽤 배가 고플까요? 배추를 톡톡톡. 그 다음에 간장 좀. 이 수란만 먹어도 맛있어요. 집에선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커피는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있는 로브스타 종을 쓴답니다. 로브스타는 카페인이라서 한 잔만 먹어도 완전 쨍하더라고요. 연유를 넣은 코피씨, 당 충전이 되고 잠이 확 깨는 그런 맛이랍니다. 싱가포르 코피를 소개합니다. 코피오는 까마귀 옷자를 떠서 그대로 블랙커피, 코피씨는 연유를 넣은 커피,
네슬레사의 카네이션 연유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씨자를 땄다고 해요. 코피빙은 얼음빙자를 뜻해서 냉커피를 뜻합니다. 코피시안 라인은 커피 우유를 넣은 카페라떼와 비슷하고요. 중국어도 아닌 영어도 아닌 혼합된 명칭을 짜서 뭐지? 싶다가도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달콤 산삼한 맛의 매력에 싱가포르 연유 커피를 2,000원도 안 되는 착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꾹꾹 눌러서 넘치는 양을 주신, 넘쳐도 신경 쓰지 않는 싱가포르 스타일. 디카 토스에 버터를 듬뿍 발리고 거기에 카레잼도 듬뿍 넣으면 짜잔! 노란 디카 토스트란 이게 클래식한 토스트예요. 얇게 바삭바삭 보시나요? 굉장히 바삭. 약간 연두빛깔의 달콤한 판단이 들어간 카레잼입니다. 제가 단 걸 못 먹는 편이라 잼을 안 좋아하는데도 이 카레토스는 정말 좋아한답니다. 바삭바삭 소리 들리시나요? 이걸 싱가포르 오시는 분 꼭 드셔야 하는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 이거 드시고 맛없으면 저를 한 대 치세요. 아이고 얼얼하네요. 코피스를 같이 드링키. 세상 행복한 맛이에요. 토스트 지카구이는 진짜 찐사랑이에요. 바삭바삭. 몽글몽글한 계란을 젓어서 먹으면 단짠의 조합이 정말 최고예요. 커피 한 모금 한 모금 찐한 맛과 토스트가 정말 진짜 다른 맛이죠. 클래식한 카레 토스트는 그만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레 토스트 소개해드릴게요. 오렌지 향이 아주 살짝 머금은 치아바타 빵으로 만든 카레 토스트. 이거는 원래 얇고 바삭한 파거든요. 근데 이건 겉바 속부 카야도 그만큼 듬뿍. 여기는 퉁퉁 대충 발라주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빵 가장자리까지 정성스럽게 발라줘서 잼에 사각지대가 없어요. 빵에 쏙 뜨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관광 오셔서 이 토스트를 맛보고는 잼을 막 10개씩은 기본으로 사가신다니까요. 무엇보다 너무 달지도 않고 중독성 밥이랍니다. 그리고 오렌지 껍지 보이시나요? 직접 구우신 오렌지 치아바타빵이 진짜 예쁩니다. 무한 들어가는 진짜 그런 맛이에요. 부드러우니 후딱후딱 넘어가는 맛. 저는 단걸 먹으면 매콤한 게 땡기거든요. 이미 토스트 2인분은 순삭하고는. 미시암 말레이시아 국수 잔돈 차브레 만나실 수 있어요. 봉고추 샬롯 마늘 건새우를 갈아서 베이스를 한 군데 쌀국수의 얼큰한 맛의 말레이시아 국수. 이거 진짜 별미거든요. 오늘 계란이 풍년입니다.
양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이미 2인분 선착했잖아요. 달걀 노른자에 국물을 적셔 먹어야 제맛이죠. 낙볶이 달걀처럼요. 삶은 달걀을 적셔서 먹는 맛이랑 아는 맛. 맛이? 그냥 이건 여기서 먹는 것을 아닌 듯 합니다. 원래 미시함을 좋아하는데 토스트집에서는 토스트만 먹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뻥 배불러서 물을 구경을 나왔어요. 따와디카 태국 음식점도 있고요. 중국 시안 지방의 음식 전문점입니다. 터키 요리집도 있고요. 인도 무슬림 요리집. 이 음료가 다양한 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당미 시럽 밀크인 반둥이라든지 이색적인 음료도 도전해주신 것도 저희가 소중합니다. 코리안 음식점, 로컬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은 비추입니다. 왜냐고요? 김치찌개에서 단짠, 신순, 맵, 온갖 맛을 다 볼 수 있어요. 서브웨이. 이건 평범한 서브웨이지만 인도네시아 소갈비찜인 렌당을 넣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믿고 먹는 소갈비 맛 샌드위치. 렌당은 진짜 맛있어요. 싱가포르에서 렌당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고요? 맥도날드, 버거킹,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즌별로 렌당을 돌아가면서 출시된답니다. 맛있는 필리핀 요리집. 의류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무교 신자인지라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원하는 목재들의 전원을 찾습니다. 보는 내내 유럽 교회에 온 듯한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대박 큰 공간에 많은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전시회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나왔어요. 이스타 코코넛. 와. 이 코코넛 쉐이크는 커피 외에 저의 최애 음료입니다. 즉석에서 우유와 코코넛을 갈아주는데 남녀노소 좋아할 맛이랍니다. 명품이 지배한 거리 속 숨겨진 물, 바 이스트 플라바. 히든 플레이스에서 저렴하게 다국적인 음식도 즐겨보신 것 추천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 놀러오세요. 끄덕끄덕.